112이요. 어느 청바지에 원가가 3할의 이익을 붙인다. 3할이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100분의 30. 그래서 30%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졌다. 그러면 원가가 있고요. 원가 곱하기 3할을 붙였다니까 몇을 곱해야겠어요? 100분의 30. 아니, 7, 100분의 70. 1점, 아니야. 1.7. 1.3. 3할을 이익을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30% 이익을 붙인 거예요. 내가 30% 이익을 붙였으면 원가에다 30%니까 가격은 130%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를 곱하기 할때 1.3을 곱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정가를 정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가에 20%를 할인했다는 거니까 요거 자체가 정가인데 여기서 20% 할인했다는 것은 20%를 빼야 되니까 80%의 가격에 팔았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0.8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0.8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내가 100원짜리 물건 있어. 그러면 100원짜리에다 이익을 30% 붙였다는 것은 30% 100원의 30%는 얼마야? 100원의 30%는 얼마야? 30원이요. 30원이죠. 그럼 30원을 이익으로 붙였다는 얘기는 더하기 30원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130원에 내 물건을 파는 거와 똑같죠? 이건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원가인데 이게 정가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 곱하기 1.3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좀 복잡하지만 원래는 식은 이렇게 돼요. 100원 더하기 100에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돼서 얘가 100으로 묶어서 100으로 묶으면 1 더하기 0.3 이렇게 돼서 얘는 1.3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방금 예를 든 거에서 계속 해보겠어요. 100원에다가 30원을 더해서 130원이 됐는데 내가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 할인을 한다는 것은 130원 곱하기 100분의 20을 원래 130원에서 빼는 거야. 이해 돼요? 이게 130원의 20%인 거죠. 이 가격을 130원에서 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0.2라고 할수 있죠? 곱하기 130, 그 다음에 130 마이너스니까 130, 130으로 묶어줘. 그래서 131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얘 계산하니까 0.8 나오네요. 그래서 130 곱하기 0.8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20% 할인은 1을 기준으로 0.2만큼 빼서 20% 할인. 그럼 0.8을 곱한다. 30% 이익을 붙인다. 그러면 1.3을 곱한다. 50% 이익을 붙인다. 1.5를 곱한다. 40% 할인을 한다. 그럼 몇이야? 0.6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청바지의 원가에 3할의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청바지 원가에 1.3을 곱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세일을 해서 20% 할인이야. 그럼 곱하기 0.8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2,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는요, 원가가 플러스 2,000원보다 더큰 가격이다. 이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가를 그냥 엑셀로 놓을게요. 청바지 원가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긴 하지만 0.8에서 1.3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 13, 0.8 이렇게 되면 8인 8, 83, 24 이렇게 나오는데 00을 뒤에 1.04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1.04x는 x 플러스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로 넘겨. 그러면 1.04x 마이너스 x가 2000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4니까 빼면 0.04x가 나오는 거죠. 얘가 2000원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 100을 곱해. 그럼 4x는 와, 왜 이렇게 많이 돈을 붙였니? 100을 붙였으면 0을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20만. 20만원. 그래서 x를 또 다시 4로 나눠. 그러면 5만. 5만원. 그래서 x는 최소한 5만원 이상, 원가가 최소한 5만원 이상이어야지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가의 최소값은 5만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